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네요 라고 쓰긴 썼는데 출근하면서 차 타고 오는데 비가 그치더라고요. 자, 남쪽에 시간당 100mm의 물폭탄 그리고 천둥 번개를 쏟아낸 태풍 오마이스는 소멸했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은 장마전선이 지금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배를 보기는 쨍쨍 내리쬐는 해를 보기는 틀린 것 같죠. 지난밤 태풍으로 침수된 곳이 많습니다. 피해가 빨리 복구되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길 바라봅니다. 8월 24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아, 좋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이었습니다. 서목영님, 옹디 출첵해요. 내리는 엄청난 비에 하늘이 구멍이 났나? 계속 갸우뚱 쳐다보게 되네요. 여기 대구만 구멍 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저 사는 동네는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 출근하면서 보니까 목동 쪽은 땅이 앉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차이가 나나? 희한하긴 해요. 김연아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가게에 손님이 없어요. 그래도 허중 쇼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요. 8846님, 오늘부터 패럴림픽 열리는데 우리 선수분들 사고 없이 경기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라고 또 따뜻한 응원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패럴림픽 말씀해주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예,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훈 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의 그랜드 투어. 그랜드 투어? 여행 얘기겠죠? 역사 속의 여행.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선심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마살 선킴입니다. 역마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니까. 평소에도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옛날에. 저요? 전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요.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항상. 집에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둘 다요. 아픈데 찌르고 계시네 진짜.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그랜드 투어인데 그랜드 투어면 이제 여행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맞기는 맞는데 조금 독특한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19세기쯤에 이제 영국의 귀족 그다음에 부르주아 자제들이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다. 마침 이제 르네상스도 있고 또 고전의 문화가 남아 있는 이탈리아로 한번 여행을 가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하인 그다음에 가정교사 이끌고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가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다 데리고 갔지. 네. 맞아. 기억난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 로마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예. 뭐 피사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어떤 이탈리아 도시들을 보고 예.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 어떤 피렌체의 기운이 남아 있는 게 파리였으니까 또 파리에 가서 뭐 궁중 예식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여행을 하는 거를 그랜드 투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네. 이런 투어에 가정교사로 쫓아가는 게 굉장히 쏠쏠한 과외였어요. 그렇죠. 주수입원이기도 했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수입도 생기고. 맞아요. 아담 스미스도 그 아담 스미스도 했어요. 인솔 네. 교사였거든요. 맞아요. 그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예. 심심해서 쓴 게 국부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그랜투어가 이제 그 특히 영국에 있는 귀족 자제들이 이제 뭐 나 로마 한번 가볼래 해서 이제 떠나는데 이제 이탈리아어를 못하니까 예. 라틴어가 가능한 이제 그 교사 가정교사가 따라가면서 이제 그 이탈리아 여행하는 것을 뭐 이 그랜드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괴테 같이 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돈 많은 집 자제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겠다 돈은 받았겠다 어허. 뭐 여기 또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 없겠다 띵까 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유럽판 오렌지족이라고. 오렌지족.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연령대가 보이는 표현입니다. 뭐 요즘 뭐라고 해요, 그러면? 예. 아니 뭐라도 표현을 해야죠. 오렌지족이 뭡니까 지금? 오렌지 월드 앨리스 그 노래 몰라요? 우리 지금 20대 청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렌지를 많이 먹나? 곧 가요 무대에 나올 오렌지 월드 앨리스란 노래 들어보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요. 우리 선심 교수님이 방금 이제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수님 스스로가 어떤 그 부유한 가정의 자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집에 부유물질이 많죠.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사제로서. 그렇죠.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에 그 저기 옷 입는 거 보고. 우리 세대 유치원 가는 거 굉장히 있는 집 자제들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교복 입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오. 뭐. 그럼 뭐 합니까? 요즘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네, 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네요. 네네. 나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렌지, 그러니까 유럽판 오렌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랜드 투어가. 이게 이제 넓게 봐서 유학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있는 집 그다음에 고위층 자제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도시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국제 정세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현지에서 현지 공부도 하지만 그런 어떤 정세 파악을 해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관료가 되었을 때 그렇지.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은 약간 가늠이 안 돼서. 우리나라 역사와 뭐 중국, 일본에서도 그 유럽의 그랜드 투어와 비슷한 투어가 있었나?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본 거죠. 있겠지 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죠. 네. 구한 말에 특히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가볼까요? 뭐 조선부터 가죠. 네. 예, 예. 근대 얘기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제 근대 이전에 말 그대로 스스로 그랜드 투어를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명한 실학자로 알려진 담원 홍대용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그랜드 투어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예. 이제 명이 있을 때는 진짜로 명을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공부해오는 것들을 크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명나라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오랑캐가 저 땅을 차지했다. 저쪽은 오랑캐다.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다. 예, 심지어는 우리가 치욕을 받았으니 그들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북벌론이 있던 그렇습니다.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예. 그 북벌론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절에 들리는 소문에 북경이 굉장히 발달했다더라. 거기에서 뭔가 배울 게 많다더라라는 소문을 이 홍대용 선생이 들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자신이 준비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먼저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책 사다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역관 자제들한테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35살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에 공부하던 이게 전부 다 뭐 과거제도 준비할 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한자인데 네. 중국어로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중국어가 가서 보통의 학자들은 가면은 필담을 해요. 근데 필담을 하면은 굉장히 대화가 잘 되지만 일상의 대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랑 그런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홍대용 선생이 처음에 중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중국어와 현지에서 쓰이는 중국어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겠지. 네, 이게 이제 성문 기본 용어 보고한 거 같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도착한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중국어를 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해서 유명한 이제 중국의 학자들도 만나게 되면서 특히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전론하고 우주 무한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 무한론. 예.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뜻밖의 아니 중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학문인데 자연의 어떤 현상을 인간의 어떤 사회 현상에 빗대서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하니까 태양이 하나면 그러면 중심은 하나다. 그런데 이제 우주 무한론이 등장을 하니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론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랑캐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천주당 가서 성리학 말고 서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 얘기를 돌아와서 후배들한테 한 거죠. 아 해버렸어. 아 갔더니. 야 대단해. 여기 있으면 이거 우물한 개구리야. 그러니까 아직도 북벌 기운이 남아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총명한 후배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선배 굉장히 똑똑한 선배인데 과장 선배인데. 좀 했을 거예요. 네, 과장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혹해가지고 떠난 사람이 그 유명한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6년, 10년 후배가 되거든요. 말만 듣고 팔랑귀가 돼서 갔군요. 예, 갔더니 이제 또 박지원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재가도 넘어지고, 그래서 박재가 썼던 북학의라는 책이 나중에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북학파. 이렇게 해서 북학파가 나오는군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학파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 바로 홍대용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가치를 넘어서서 배울 거는 배우자. 그들의 선진 문화를 배워야 되고, 사실은 이들이 전부 다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랜드 투어하고 조금은 연결이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연안 박재원 선생님이 그 이제 그 베이징과 이제 열하를 떠났을 때 열하 얘기를 쓰고 동시대에 저쪽 유럽에서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기를 쓰고 있었어요. 동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18세기 중반에는 북위 40도에서 이 동쪽에서는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쓰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기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술을 너무 좋아했다. 괴테가 이탈리아 가가지고 물론 저처럼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네. 그리고 와인을 그렇게 즐겨 마셨대요. 진짜 내 보낼까 그냥? 왜? 아니 기록 나와 있는 거라니까. 오늘 아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괴테가 했던 명언 있잖아요. 그때 이탈리아 여행기 쓸 때 이탈리아 가가지고. 나쁜 와인을 먹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괴테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와인 한 잔만. 이거 진짜. 그래서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맞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죠. 우리 0806님이 정부에서도 역사 개그맨으로 인정을 하고 강의를 섭외했다는 선심 뉴스님. 역사 개그의 한 획을 긋고 계십니다. 어떤 무시에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승승장구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 이 웅디가 저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 어우, 무섭다. 아니, 근데.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북학파. 네. 북학파의 처음을 우리가 좀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후기 가서 실향 얘기 나오면서 북학파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홍대용의 선구적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그 어떤 후배들이 그걸 쫓아갈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놀라운 게 35살 될 때까지 23년 동안 성리학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겠다.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고 해서 그렇게 급진적인 머릿속에서의 사상의 전환이 일어나기가 그렇죠. 그게 참 사람 됨됨이가 또 돼야 돼요.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 그러니까요. 뭐 조금 있다가 뭐 2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본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세계인이라고 하는 존 만지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얘기 길어요? 예? 그 얘기 길어? 안 길어. 길면 지금 해. 싫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짧은 거 알아야죠, 짧은 거. 짧은 거.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돈 많은 자제들이 오렌지족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뭐 맘마미야, 피자리야 이러면서 놀고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오렌지족을 뭐라고 했냐면 마카론이라고 했어요. 마카론이. 약간 비하하면서. 마카로니. 마카로니. 공부 왜 안 하냐. 약간 너희는 마카로니다. 오렌지족이다. 아 마카로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근데 돈 많은 자제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해외 가가지고 뭐 띵까띵까 돈 쓰면서 이렇게 노는 그것이 마카로니라고 봤을 때 저는 대표적인 마카로니가 누구냐. 앨리스 루즈벨트인 것 같아요. 앨리스 루즈벨트다.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따님. 따님.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가 역사상 이제 두 번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앞선 카우보이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시어도 그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랑 다른 거죠. 미스터 선샤인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아저씨. 예. 시어도 루즈벨트의 딸이 이제 앨리스 루즈벨트인데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연도는 1905년도예요. 예. 1905년도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크게 좌우했던 해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죠. 아,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겨가지고 이 시어도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포츠머스 조약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사할린 가져가고 일본이 조선 침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게 포츠머스 조약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일본이 조선을 먹고 그 반대로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다. 그 7월이었어요. 1905년 7월. 1905년 7월. 그때 이미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다 마친 상태인데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딸이 앨리스가 앨리스가 저 불쌍한 나라들 구경 좀 하고 싶어요 아빠. 조선이 어디예요? 구경하고 싶다. 그래 갔다 와라. 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가스라 테프트의 이 윌리엄 테프트 육군 장관이랑 일본 거쳤다가 윌리엄 테프트랑 같이 갔어. 앨리스 공주랑 딸이랑 가스라 테프트의 이 테프트랑 일단 일 왕한테 가서 대접받고 미국 공주 오셨다고. 그런 다음에 필리핀 갔다가 그다음에 베이징을 가요. 베이징에 가서 서태후한테 어마무시한 선물을 받아요. 서태후는 원래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완견까지 받아요.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앨리스가 뭘 원하냐면 마지막으로 진짜 불쌍한 나라 조선 한번 보고 싶다고 대한제국이죠 그때는요. 어허. 보고 싶다 해서 가요. 근데 고종은 그 당시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몰랐어요. 아, 나라의 운명이 벌써 결정 지어졌다는 걸. 이게 뭔 일이야. 그걸 모르고 일단 미국 공주가 오잖아요. 예. 오하이오호라는 군함을 타고 지금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는데 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렇지. 얘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물포에 도착한 순간부터 극진한 국빈 대접을 해주고 어허.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오는 그 기차 타고 오는 길에 다 성조기와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기 흔들고 도착해서 이제 고종이 환영 만찬을 열어주는데 어디서 열어줄게요? 앨리스 공주를? 글쎄. 네? 글쎄. 코스 어디? 몰라. 홍릉. 홍릉? 명성황후릉. 원래 거기서 파티를 열면 안 돼요. 왕비의 능이잖아요. 그 앞에서 쫙 술판을 벌여줘요 고종이. 왜냐? 잘 봐라. 네가 방금 왔던 일본이 죽였던 왕비다. 근데 웬걸? 이 앨리스 공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저기 선물 있잖아요. 말, 코끼리 이런 것들. 와 말이다. 타자. 해서 위에 선물에 올라타. 그런 다음에 씨가 갖고 오라고 거기서 담배를 펴요. 또 그래요? 그게 증거로 사진으로 남은 사진으로 게 있어요. 말을 탄 채로. 말 탄 채로. 남의 무덤 위에서. 옆에 밑에 있던 그 조선의 그 관리들은 어떻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긴 한데. 근데 뭐 그 공주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알았대요. 알았다고? 노래 듣고 나서 알았다는 증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요래 채널 안 돌리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상류층 젊은이들을 위한 역사상 최초의 교육 여행,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여행을 뜻하는 이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올빼미 투어, 2번 월드 투어, 3번 그랜드 투어. 아, 우리 뭐 이제 계속 지금 얘기를 해서 힌트가 따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3번 보내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링고리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박광일 작가, 성킹 교수 모시고 역사 속 그랜드 투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862님, 아유 앨리스 공주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알고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공주가 공식 명칭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른 거죠? 그 당시 대통령 딸인데 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대통령 딸이니까 공주라고 불렀죠. 네, 공주라고 부른 거겠죠. 최혜원님, 1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 노홍철씨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아유 용디 왜 그래요. 아니야 성규 교수님한테 돌아왔니까. 아유 염경환씨 아닌 게 다행이죠. 무슨 염경환씨는 닮았어요. 성규 교수님. 어디가. 서원진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지금도 해외여행하려면 여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엔 다른 나라 가려면 여권 같은 증명서가 있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국경 건너고 했을 것 같은데 여권이나 세관 같은 게 있었을까요? 해주셨네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당시 이제 대한제국 시절의 여권은 집조라고 합니다. 집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주라고? 집조. 집조. 네. 그래서 좀... 집조. 나 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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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일 작가님 나가시죠. 네. 아 근데 그 여권이 진짜 있는 게 뭐냐면 예. 그 아시다시피 1905년도에 그
제물포항을 떠났던 우리가 말하는 애니깽 농장에 갔던 멕시코 애니깽 농장에 갔던 그 1300명의 조선 노동자들 네. 갖고 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대한제국 여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조도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해주 쪽 넘어갈 때 보면은 세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정하게 신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을 지금과 똑같이, 똑같이. 물론 이제 좀 단순했겠지만 겪었습니다. 똑같이 있었다. 심지어는 이제 방역도 굉장히 철저해서요. 방역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수출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그게 좀 의심스럽다 그럴 때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를 소를 국경지대에 멈춰놓게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어떤 종류의 독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야. 그 이탈리아에서 그 당시 국법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사람들과 물건 가축들은 40일 동안 한 섬에 머물렀다가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오는 게 국법이 있었거든요. 그 40이 이탈리아 말로 쿼런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난 게 예. 쿼런틴이다. 예. 격리라는. 자, 아까 앨리스 대통령 딸 이야기랑 참하고 있었는데 앨리스가 과연 그거를 몰랐을까? 몰랐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다는 것이 정설인 게 뭐냐면 나중에 1933년도에 이제 앨리스가 자서전을 써요. Crowded Time이라고 혼돈의 시간이란 자기 그 자서전을 쓰는데 어허. 그 당시 이제 그 대한제국의 고종과 그 당시 이제 그 이 황세자였던 그 순종이죠. 대접을 받았던 덕수궁 석조전에서 그 대접을 받았던 기록을 남겨놔요. 뭐라고 남겨놨냐면 정말 키 작고 땅딸하고 뚱뚱한 왕과 옆에 약간 멍청해 보이는 세자가 있는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나 이렇게 뭐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퍼데릭하다라고 써 있는데 퍼데릭은 정말 으이그 불쌍한 이런 뉘앙스거든요. 예, 예. 그걸 썼다는 것은 이미 아니 같이 간 사람이 그 윌리엄 테프트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 사인한 사람인데 네. 배에서 들었겠죠. 이 왕과 황세자는 황제와 황세자는 자기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구나. 불쌍하다. 이거 썼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역사죠. 자기들이 근데 테이블 위에서 그렇게 다 요리해 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정세상 알 수가 없는 거는 약한 나라니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또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참 씁쓸하죠. 씁쓸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딸도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시어서 루즈벨트가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로 악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솔직히 말해서 포츠머스 회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게 조선 지배권을 주고 했던 포츠머스 회담 때문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시어도 루즈벨트 근데 지금도 대통령 역대 순위 하면은 5위권 안에 꼭 들어요. 마운트 러시머 큰바의 얼굴자 예, 거기 예. 뭐 4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시어도 루즈벨트예요. 예, 네. 강한 대통령상을 바라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아까 존 만지로 존 만지로 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세계인 이 존 만지로 이 친구 때문에 이분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탄생을 했다. 만지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만드는 게 뭐냐면 일단 1820년대에 그 도사현에서 태어났어요. 도사현. 왕왕왕왕. 그거 태어났는데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14살 때 그 친구 4명과 총 5명이 도사번을 나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다가 네. 얼떨결에 쿠루시오 해류에 올라탄 거예요. 해류를 탔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쿠루시오 해류를 탈면은 이게 바다 위에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지구 끝까지 간다고. 하다가 도리시마라고 지금 도쿄 남쪽으로 한 700km 떨어진 그 무인도에 도착을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여기서 143일 동안 표류를 해요. 다섯 명의 소년들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만지로가 돌을 던져가지고 새를 맞췄대요. 새가 죽은 건가요 지금 방금? 뭐가 죽었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143일을 견뎠는데 예예. 예. 마침 그때 그 존 하울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고래잡이 포경선이 지나갔어요. 그 구출이 된 거죠. 143일 만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존 하울랜드 호는 일본 방향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고 하와이 방향으로 가는 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일본이 엄격하게 도쿠가와 마쿠부부가 쇄국 전책을 실시하던 때거든요. 일본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입에 타면 끝장이에요. 어.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하와이로 가버리니까 가요. 일단은 뭐 이 무인도에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 선장 이름이 이제 윗필드 선장이었는데 윗필드 얘기를 해요. 너 하와이 내려줄까 어떻게 할까 했더니 네 명은 다섯 명 중에 친구 네 명은 나 하와이에 내려달라고 여기서 근데 어떻게든 나 일본 돌아가겠다고. 근데 만지로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들었던 미국이란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고. 윗필드 선장님 내가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할 테니까 나 배 선원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미국 좀 데려달라고. 만지로가 포부가 좀 있네. 있어요. 14살짜리 애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파나마 운항이 뭐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윗필드호가 쭉 돌아서 남미 돌아가지고 그 모항인 지금의 그 보스턴 인근에 도착을 해요. 진짜 오래 걸렸겠다. 오래 걸 한 2, 3년 걸렸어요. 네.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보스턴이란 데다 만지로야. 너 근데 성이 뭐니? 성이 없어요. 그냥 성이 없는 어부였어요. 너 성 뭐 할래? 저 성요? 배 이름이 존 하울랜드 호였잖아요. 앞에 있는 게 성인 줄 알고 존이 내 성할래요. 그래서 이름이 존 만지로가 됐어요. 존 만지로. 그때부터 보스턴에서 정말 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철학, 수리학, 천문학 등등등을 배운 다음에 뭘 하냐면 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뭘 했냐면은 마침 그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터져버렸네. 아 이게 골드러시 그때인가요? 골드러시. 그게 1849년이에요. 아시다시피 1849년에 우르르르 샌프란시스코에 금 찾으러 갔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600달러를 벌어요. 이 친구가 참 그 역사의 이름이 남을 만한 어떤 그런 운을 타고났네. 600달러를 벌어가지고 지가 상선을 사요. 이야. 사가지고 어디 가냐? 하와이로 가요. 아하. 그 당시 한 3, 4년 전에 떨궈졌던 친구들. 야!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자!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야, 이걸 끌고 가면은 금이 환영이네. 진짜. 내가 산 배다. 야. 근데 못 가요. 가다가 리우큐, 지금 오키나와로 돌아가요. 자기도 떨린 거지. 가면 죽으니까. 그렇지, 막부가. 이제 그 리우큐, 오키나와에서 이제 거기 협상을 해요. 내가 이런 거 11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11년 동안 이런 걸 내가 배워왔는데 이걸 에도 막부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결국 딜을 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터지냐? 1853년 흑선. 노르훈의 페리 제독이 나타난 거지. 야,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그래서 너 그 만지로라는 친구가 11년 동안 미국 살았다며 데리고 와라고. 통역을 시켰는데 통역을 못 해요. 왠지 알아요? 몰라. 일본어를 까먹었어요. 오, 11년 만에. 아니 뭐 요즘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왔어요. 뭐 이러는 거 이해해줘야 됩니다. 어학연수 6개월 갔다 까먹기도 와서 하는군요. 한국말 잊어먹는 친구도 있어요. What? You know what I'm saying? 진짜 까먹기를 하는구나. 그 벨테브레가 하멜 만났을 때 네덜란드어가 생각이 안 났대요. 아 진짜? 네, 20몇 년 사이에. 잠깐 하멜이 20몇 년이면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벨테브레가 먼저 왔던 그 네덜란드인이고 하멜은 나중에 이제 스페르베로 난파되면서 왔는데 근데 11년은 좀 애매하다. 6개월 어학연수 갔다 와도 한국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1년 동안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일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존 만지로가. 아무튼 막부가 흑선을 받아들인 게 일본 메이주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렇죠. 여기에 만지로가 있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아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그 선진 학자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가.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 게이오 대학교를 설립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요. 그리고 사카모토 리오마. 리오마가 다니다. 리오마가 있었어. 메이지 유신의 그 뭐 총대르면. 다 이제 그 만지로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가. 이 한마디에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나도 미국 가겠다 해서 얘기를 해요. 뭘 얘기했냐면 아까 우리 북학파 생각난다. 그렇죠. 저기 미국 가니까 북부인 조지 워싱턴 후손들이 백수로 살고 있더라고. 조지 워싱턴의 후손들이 백수로 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쿠가와 마쿠의 도쿠가와 가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시아 우시아 주는데 일본의 미국의 조지 워싱턴의 후손들은 그렇게 막대되냐? 이게 민주주의구나. 오. 그래서 후쿠자와 류키치가 만지로와 같이 미국을 한번 갔다 옵니다. 조지 워싱턴 후손들이 거지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네. 그냥 성이 워싱턴이면 다 그 후손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그렇진 않을 텐데. 하여간 이 만지로 이 인물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 현재까지 지금 일본 최초의 세계인 글로벌 투어리스트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지로 때문에 후쿠자와 류키치도 있었고 사카모토 료마도 있었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도 있었다. 일본 개화의 아버지다. 그러면은 홍대용 선생이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네요. 비슷한데 이제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 세계가 조금 더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네요.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만지로 얘기 재밌다. 네. 이제 다시 조선으로 가보죠. 예. 네. 만지로하고 비슷한 여정을 겪었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1896년 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갔던 민영환. 민영환 그 일행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윤치호도 포함되어 있고 김등년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은 아쉽고 속상한 부분들이 있는 세계 일주입니다. 1896년 4월 달에 떠나서 그러니까 6개월 하고도 조금 지난 204일 동안 이제 그 세계 일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아관파천이 있던 시기예요. 아관파천. 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압박을 피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입김이 많이 다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부에 대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분만 반영이 됐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주제가 그랜드 투어니까 네. 개인 민영화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학혁명 당시에 민영화는 타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척족의 일파였어요. 네. 그런데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은 개화, 근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민영환의 자결. 그래서 그를 충정공으로 기억하고 충정로도 이제 거기서 비롯된 길 이름이기도 충정로. 하고. 충정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진짜 이렇게 여행을 통해 가지고 아까 홍대웅 선생도 그렇고 사상의 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그렇죠.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가려고 했는데 네. 약간 일정이 꼬여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루트를 들으시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가고 싶다. 가고 싶으세요? 코로나 시절이지만 가고 싶다. 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1896년 4월 달에 떠나서 6개월 동안 10월 달에 돌아오기까지 일정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제물포에서 이제 러시아 군함을 타고 상해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원래 이제 인도양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쪽 배가 만선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배, 그러니까 영국 상선 황호라는 배를 타고 나가사키를 거쳐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도쿄를 잠깐 들릅니다. 도쿄를 들러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태평양을 횡단해 가지고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가요. 밴쿠버. 그런데 이제 밴쿠버로 들어가서 원래 대서양을 건너야 되니까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뉴욕까지 갑니다. 우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다시 이제 또 배를 타요.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의 리버풀에 도착을 합니다. 잠깐 근데 6개월 동안 그러면 그냥 계속 차만 타고 다녔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굉장히 그냥 뭘 배울 겨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10년도 아니고 교통수단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리버풀에서 잠시 런던을 들렀다가 예.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네덜란드 폴라싱이라는 항구로 들어가고요. 예. 저건 요즘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저런 패키지 안 나와 요즘. 그래서 다시 기차를 타고 독일 베를린으로 들어갔다가 갈 땐 다 가셨네. 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로 해서 이제 대관식의 행사였던 러시아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이제 황제와의 미팅,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업무들은 당시 이제 황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네. 다시 이제 상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한길은 시베리아를 이제 기차를 타는데 1916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절반만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배와 마차를 이용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원산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그냥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심지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 달 반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배우신 게 아니라요. 본인이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쌍해진 거야. 이게 무슨 6개월 동안 뭘 배워 계속 차만 타고 다니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싫어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배에서도 안 내렸었을 거예요 진짜요. 근데 어쨌든 이 여행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창 밖으로 네, 보고서를 냈지만 그것과 별도로 기행문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은 해천추범이라고 하는 해천추범. 그래서 이제 그 민영환 선생의 기행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그러니까 상하이나 도쿄가 어마어마하게 변화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밴쿠버 가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엘리베이터 충격적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엘리베이터도 탈 것이잖아. 네. 그다음에 지금 6개월 동안 탈 것만. 그 다음에 이제 뉴욕하고 런던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도시 구조예요. 한 도시에 300만 500만 명이 산다는 거에 이거 놀랍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네. 고층 빌딩 숲에서 맨하탄에서 아마 그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살짝 바르샤바 갔는데 이 바르샤바 폴란드가 이제 그 러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 때문에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아프지.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외교 활동은 실패하죠. 리옹장도 만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만나지만 이 아관 파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 의식은 생겼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한 달 반 동안 러시아 하면서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연해주에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포의 또 이제 문제 의식이 나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안중근의 단지 동맹이었던 크라스키노 같은 데서.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랜드 투어라고 해가지고 여행 얘기 뭐 들을 거 있겠어요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이야기였더라고요. 저희니까 가능해요. 그래요. 너무 멋진 시간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자, 돌발퀴즈 정답 3번 그랜드 투어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성우풀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님, 선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청취자 박경희님. 이 방송 뭡니까? 운동 갔다 와서 황태구이에 막걸리 한잔하고 씻으려고 했는데 씻지도 못하고 허지웅 씨에 흠뻑 빠져있었네요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 매일 이 정도는 합니다. 매일 잘 들어주세요. 황태구이 막걸리 부럽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은요 지난주에 개막한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대표하는 두 인물 만나볼게요. 자, 김준수 씨 그리고 신영숙 씨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다비치의 사진을 보다가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